반갑습니다. 제가 98년도에 처음으로 이 조계사를 정식으로 와보고 종단의 여러 소임을 다 마치고 이제는 지리산 추가 번사에서 화엄사에서 제가 주지 노릇하고 있습니다. 여러 훌륭한 스님들도 많이 계실 텐데 제가 주지 소임 보고 있는 저를 벗어나서 법회 법문을 청해 본 것이 거의 드뭅니다. 이유가 법문을 잘 못해서 그렇습니다. 여러 훌륭한 선지식이 많이 계시고 제 방에 큰 스님들이 많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흉악한 사판 출신인 저를 이렇게 불러주셔서 어떤 제가 법문을 해드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작은 것이나마 같이 공감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조계사 신도님들을 볼 때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현보살이다. 94년도, 98년도, 99년도 지금도 마찬가지로 수많은 우여곡절을 머물어 보시고 또 눈으로 보시고 또 소리로 들으면서 사바세계가 이런 것이구나. 부처님 정법이 살아있는 이 도량에, 이 곳에서도 그래도 말법 시대가 이런 모습이구나라는 것을 몸소 보시고도 신심을 놓지 않으신 우리 조계사 불자님들 보면 이분들이 바로 진정한 보현보살이구나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계사의 초청 법문 받아서 이런 덕담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큰 복이 있는 분들이다. 평상시에 그래도 부처님 전에 기도를 잘하셨구나 하는 이유는 훌륭한 조지심을 만나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랜 세월 동안에 또 옆에 모셔보기도 하고 또 지켜봐 왔지만 이런 어르신을 만나는 것도 여러분한테는 큰 복이구나. 여러분한테는 진정한 스승이고 선지식이다라는 생각을 여러분은 가지셔야 됩니다. 역대 훌륭한 주신 많이 계셨지만 아마도 또 다른 여러분에게 행복감을 주는 아마 스님이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에 이제 주지스님께서 전화 오셔가지고 한참 바쁠 때 전화 오셔서 조계사 어쩌고저쩌고 하시는데 잘못 들었어요, 제가. 알았다고 제가 답을 해놓고 끊고 깜빡 잊고 그 다음날 전화를 했어요. 근데 어제 뭔 얘기 했지요? 그랬더니 1호 법문 초청을 했다고 해서 아니, 저는 제가 법문을 외부에 나가서 한 적이 거의 드물고 법문을 잘 하지 못하는 사람이고 또 흉악한 사판인데 제가 또 법상에 올라가면 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이미 공지를 마쳤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오늘 오게 됐습니다. 오늘은 여러 큰 스님들과 부처님과 여러 선지식들이 또이 조계사 도량에서 법상에서 여러분에게 누누했던 법문들을 정리하는 시간을 한번 제가 가졌으면 좋겠다 생각을 갖습니다. 이 훌륭한 도량에서 또 훌륭한 스님들과 이어졌을 때 우리는 어떤 보살이 되어야 되냐? 진정한 어떤 불자가 되어야 되냐 한다면 저는 관세음 보살처럼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한번 내봅니다. 관세음 보살님이 다른 분과 물론 다 보현 보살, 지장 보살, 무수 보살 같은 보살이고 같은 불보살이긴 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또 여러분들이 가장 닮고 싶어하고 또 선지식으로 스승으로 우리가 모시고 싶어하는 보살이 꼽으라 한다면 아마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기 있는 보살은 관세음 보살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맞습니까? 왜 관세음 보살을 닮고 싶어 할까요? 아마 저는 외연에서 보이는 화려함도 중요하지만 아마 보여지는 자비심 때문이지 않겠나. 자비라고 하는 것이 같이 사랑하고
같이 슬플할 줄 아는 마음을 자비라 그래요. 우리 불보살이 되고 싶어 한다면, 진짜로 관세음보살이 되고 싶어 한다면 이 자비심이 넘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곧 내가 자비심을 정말로 놓지 않고 굳건히 갖고 있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관세음보살이 됩니다. 반야심경에도 좀 전에 우리가 독송하였듯이 반야심경에도 첫 구절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관세음보살이 일체의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서 무상정등각, 늘 항상 행복해질 수 있는 그 경지에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우리 중생은 행복합니다. 행복하십니까? 그래도 보살님이시네. 행복하세요? 그런데 가끔 행복합니다. 우리 관세음보살뿐만 아니라 여러 불보살님들은 항상 행복합니다. 우리 중생은 가끔 행복하고 우리 관세음보살님은 늘 항상 행복합니다. 그 차이예요. 무상정등각 안욕드라 삼략삼보리 이런 내용이 뭐겠어요? 그 경지에 이르렀다는 것은 결국은 항상 늘 행복해질 수 있었다. 무엇을 가지고? 오온이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오온인 물질과 몸뚱아리와 정신이 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런 경지를 이루고서 우리는 관세음보살이 되셨다 이 말이에요. 늘 항상 행복해질 수 있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수행 정진할 때 몸과 마음을 어떻게 잘 정돈하고 어떻게 잘 다스려야만이 어떻게 해야만이 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는 것과 같은 공한 마음을 일으킬 수 있느냐 하면 그것만 잘 다스려주시면 우리는 관세음보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그런 가장 기본적인 자세를 가지려면 관세음보살님 되겠다라는 발언을 가지셔야 돼요. 조계사 오실 때도 나는 관세음보살이다. 집에 계실 때도 나는 관세음보살이다. 전철 타고 오실 때도 내가 가장 싫어하는 순이하고 아파트 입구에서 딱 마주쳤을 때도 화내지 마시고 나는 관세음보살이다 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만이 관세음보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 부처님 말씀과 도사님들 말씀 또는 여러 가르침 중에서 부처님이 되신 관세음보살이 될 수 있는 마음 자세를 우리가 오늘 배워서 잘 실천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예전에 정월달에 제가 화엄사 법문하면서 같은 내가 예를 들었습니다만 어느 때 내가 안양 용화사에 제가 10년 살았어요. 네, 거기 노부살림을 시내에서 우연하게 마주쳤습니다. 90월에 둘이 되시죠. 나를 천천히 쳐다보시더만 스님도 많이 늙으셨어. 스님은 안 늙을 것 같으면은 많이 늙으셨습니다. 그러면서 대뜸 하는 말이 진지하게 저는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입니까? 라고 묻더라고. 이게 한참 젊은 보살님들이 많은 여생을 남으신 분이 그런 말을 물었더라면 바로 답을 했겠죠. 요래요래 살아라. 근데 90이 넘으셨기 때문에 인생을 회향을 앞둔 분이 나한테 물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잘 죽는 것인가를 묻는 것인지 아니면 남은 여생을 어떻게 해야 잘 사는 것인지 아니면 다음 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지를 묻는지를 잘 몰라서 우물쭈물쭈물 하다가 답을 못했어요. 그러고 헤어져서 돌아오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어떤 답을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은 그 답은 아신가요? 어떻게 해야 잘 사요? 부자 되는 것, 건강하는 것, 행복해지는 것. 어떻게 해야 잘 사는 것인가? 또 다른 얘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전라남도 여수에 가면 애양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공항 뒤에 보면 나한자 집장촌이기도 합니다. 1939년 정도에 그 손양원 목사라고 그분이 이제 처음에 거기를 지어서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인데, 목사님이 지었다고 해서 크리스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불자들이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또 거기는 이제 나은자 분들이 모여 사지만 다 나으신 분들이죠. 코도 없으시고 입술도 없으시고 또 이렇게 귀도 좀 없으시기도 하고 손가락이 뭐 많이 없으신 분이 대부분이긴 합니다. 어쨌든 그런 곳에 제가 아는 거사님이, 제가 한참 선방에 다닐 때 팍팍한 광목 옷을 입고 또 나름대로 애쓰는 시절이다 보니까 자랑을 많이 하셨나 봐요. 아, 좋은 스님이 계시다고. 그분한테 법문 듣고 그분한테 하소연 얘기 다 하면 여러분의 마음이 풀릴 거라고. 그래서 이제 공양청을 해서 제가 갔습니다. 스님 온다고 해서 갈비찜도 해놓고 뭐 생선도 구워놓고 뭐 이렇게 진수성찬 상에 부러질 정도 전라도 음식이 또 많잖아요. 맛있고 맛있게 준비를 이렇게 다 했는데 제가 맛있게 먹었을까요? 죄송한 얘기지만 먹는 신용만 했어요. 좀 맛있게 먹어주고 그분들의 소리만 조금 얘기만 들어주고 덕담하고 왔으면 마음이 편했을 텐데, 돌아와서 한참 동안 제가 마음이 아팠습니다. 눈 푸른 납자라고 하면서 온갖 폼을 다 잡고 빡빡한 무명과 광목 옷을 입으면서 또 자만지고 일념하도록 정진하는 그 수행자가, 그분들이 해준 정성스러운 밥 한 끼 제대로 맛있게 못 먹어줬다는 거. 지금은 잘 먹습니다. 가면 뭐 해주세요, 뭐 이렇게 국수 해주세요 라고 하지만 그때는 못 먹었어요. 한참 제가 마음속에 남아있었고 중론을 하는 내내 그게 나한테는 화두였습니다. 중론을 잘해야 되겠다. 최소한 저한테는 그분들이 선지식이었습니다. 그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내가 반성하는 의미에서도 열심히 정진했고 또 중로를 잘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에서도 내 남편이 있어서 내가 가정이 또 윤택하게 살 수 있었고 내 아내가 있어서 걔도 가정사를 잘 이끌 수 있었습니다. 회사에서는 동료가, 회사에서는 정사원이, 길거리에서는 종수하는 우리 거사님 누가 보사님들이, 사회 곳곳에서는 내 삶이 윤택하고 행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가능했습니다. 그분들이 부연보살로 보여질 때 우리는 진정한 관세음보살이 될 수 있어요. 최소한 그분들이 보살이구나, 그분들 때문에 내가 행복하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야만이,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만이 진정한 보살이 될 수 있어요. 어떤 보살님? 관세음 보살님. 아까 노부사님 얘기를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잘 사는 것이냐? 부처님은 아주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요래요래 하면은 잘 산다. 이렇게 수행하면 잘 산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면
행복에 설 수 있습니다. 라고 순만한 답을 했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지금까지 많은 생을 살아왔습니다. 관세음보살이십니까? 관세음보살이세요? 왜 답을 못해요? 나보다도 훨씬 더 오랫동안 수행정진하고 기도하고 또 많은 세월 동안 부처님 법문을 들었을 것인데 왜 관세음보살이라고 자신 있게 말 못할까? 부처님은 뭐라 했냐? 여설 수행이라. 부처님 말씀대로 하면 잘 살아요. 이익중생이라. 중생을 이롭게 하면 잘 사는 것이에요. 대중생고라. 중생과 고통을 함께 하면 잘 사는 것이에요. 또 불사보리심이라. 내가 깨닫고자 하는 늘 항상 행복해지고자 하는 마음, 무상정등각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을 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잘 사는 것이에요. 성가기감에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전체를 보면, 결과론 내용을 보면은 수행하는데 처체 어느 장소에 있던 간에 달라질 것이 없다. 라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장소에서 기도하고 염불하고 봉사하고 사경하고 무엇을 하든 간에 우리는 달라질 것, 수행한 데는 달라질 것이 없어요. 어려울 것이 없어요. 꼭 법당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왜 여러분들은 법당에서는 늘 관세음보살처럼 자비스럽고 늘 덕담하고 늘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다가 또 예, 이 문제방만 탁 넘으면 그렇게 달라지요. 왜 그렇게 관세음보살이 아니라 다른 사람처럼 행동하십니까? 그래서 이럴 때는 점검해보자 이거래요. 내 몸뚱아리를 한번 점검해보세요. 내 마음을 한번 점검해보자 이거죠. 예, 몸뚱아리를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화엄사 주심이 법문한다 그러니까 화장대 앞에서 연지곤지 좀 찍으셨죠? 우리 거사님들은 또 양 좋은 옷도 입으시고 그러셨죠? 안 그랬어요? 섭섭한데. 화장대에서 내 얼굴을 바라보면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20년 전에는, 30년 전에는 얼굴도 팽팽하고 이뻤는데 그래도 우리 거사님이 나만 이쁘다고 나만 쳐다봐 줬었는데 우리 보살님이 그래도 내가 최고의 멋진 남자라고 말해줬는데 지금은 어떤 모습일까요? 머리에는 흰머리가 나고 얼굴은 주름살이 자꾸 늘어나고 눈은 침침해지고 결국은 지수화풍 사두로 흩어지는 이 몸뚱아리가 언젠가는 없어질 것이 이 몸뚱아리를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언젠가는 없어질 이 몸뚱아리를 집착하지 말아야 하는 것도 맞지만 너무 무시해도 안 돼요. 이 몸뚱아리에 고마울 줄 알아야 됩니다. 이 몸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행복할 수 있었고 이 몸이 있기 때문에 나는 정각을 이루고자 하는 발언을 하는 것이고 남을 기쁘게도 합니다. 반대로 이 몸뚱아리가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 결국은 지수화풍 사도 터져서 바람으로 흙으로 허공으로 다 흩어지는 이 몸뚱아리를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금만 배고프면 좋은 거 못 먹여서 한정하고 화려한 것 못 입어서 그렇고 조금만 아프다 가면 병원으로 쪼르르 달려가고 그러나 이렇게 투자하고 닦아놨더니 언젠간 나를 배신하고 훌쩍 떠나버리더라. 이 몸뚱아리에 감사한 마음뿐만 아니라
이 몸뚱아리는 언젠가는 없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살펴야 이 말이에요. 숨을 한번 들어 마셔 보세요. 내뱉지 마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삶과 죽음은 이렇게 간단해요. 숨을 들어 마셨다가 못 내뱉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이렇게 무상하고 허무한 것을 우리는 집착만 하고 살아가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자. 근본적으로 이 몸뚱아리와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점검해 보는 것부터 관선부살이 되는 것을 출발점으로 삼자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발언을 하셔야 돼요. 다짐. 우리가 거창하게 나는 아까쯤에 부처님이 되겠다, 관세음보살이 되는 발언 중에서도 그래도 평상시에 다짐한 발언들은 우리가 할수 있는 것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관세음보살이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마음가짐과 어떠한 다짐이 필요할까?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다. 건강하게 살아야 되겠다. 부자로 살아야 되겠다. 항상 부처님을 생각하는 염불의 끈을 놓지 않아야 되겠다. 수행해야 되겠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발언들이 너무 쉬운 것 같지만 한번 해보면 곰곰이 생각해보면 쉽지만은 않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행복하게 살겠습니다라는 것을 다짐해 봅시다. 옛날 성철 큰스님은 우리가 절을 할때온 산천 초목이 내려앉듯이 치극한 정성으로 절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발언하게 해요. 어떤 발언입니까? 일체의 모든 중생을 다 행복해 주십시오.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 평생 동안에 행복하셨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어떤 답을 하겠어요? 행복하셨어요? 행복하셨습니까? 답을 하시잖아. 행복하신 분들은 관세음보살이에요. 대부분 본전치기죠. 행복도 했고, 불행도 했고, 슬프기도 했습니다. 자,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을 했는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얼마만큼 많은 복을 쌓았는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었는가를 한번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초바심시 변장각이라 처음 발심할 때그 마음처럼 우리는 지금도 열심히 정진하고 살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보면 행복해지려면 행복한 짓을 해라. 복된 짓을 해라. 된 행동을 해라. 첫 번째로 행복해지겠습니다라고 했으면 여러분들은 복된 행동을 해라. 두 번째로 건강하게 살겠습니다. 그냥 몸뚱아리만 건강한 것이 아니라 심신이 건강하겠습니다라고 발언이 돼야만이 관세음보살이 될수 있어요. 우리가 평상시에 몸이 건강하지 못하면 전생에 아마도 못된 짓을 했을 것입니다. 내가 평상시에 그 몸이 건강하지 못하다면 아, 전생에 내가 빚이 참 많구나. 빚을 갚으려는 그런 논뚱아리를 노력을 우리는 하셔야 됩니다. 참회 기도와 봉사를 통해서. 건강해지려면 시간을 또 금처럼 사용하기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까 숨을 들어마셨다가 뱉지 못하면 가는 이 허망한 몸뚱아리이기 때문에 이 몸뚱아리가 있을 때 우리는 정말로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되고 시간을 금초처럼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이지만 아침에 잘 태어나서 밤에 잘 죽어라.
아침에 태어난다는 것은 아침에 눈을 탁 뜨면 어떻습니까? 아, 내가 오늘 살았구나. 살았으면 하루를 평생처럼 살아라 이 말이에요. 오늘 하루밖에 내 인생이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어떻게 살겠습니까? 누굴 시기하고 질투하고 남을 야단치고 또 남을 욕하고 남을 힘들게 할 시간이 있을까요? 아마 그러지 못할 것입니다. 밤에 우리가 잘 하루 점검하고 잘 죽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루를 잘 쓰게 되면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건강해진다 이거죠. 마음에 우리가 항시 독을 품고 있으면, 평상시에 마음에 독을 품고 있으면 내가 해주는 음식과 말과 행동 모든 것이 나만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우리가 아프게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 건강을 또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건강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웃어야 됩니다. 저처럼 눈이 좀안 보이도록 잘 웃어야 됩니다. 원래 제가 눈이 컸는데 잘 웃다 보니까 눈이 작아졌습니다. 항시 이렇게 잘 웃는 마음을 갖게 되면 우리는 진정으로 마음이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심신이 건강해야 되겠다라는 다짐을 했을 때 우리는 관세음보살이 될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부자 되겠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이죠. 뭐니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다. 안 그렇습니까? 돈이 곧 종교인 시대가 됐어요. 부처님보다 훨씬 좋아한 게 뭐예요? 돈. 현금이라지 않습니까? 정말로 부자 되고 싶거든요. 현재 내 모습을 살피세요. 내가 현재 정말로 부자 아니면 부자 되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복된 짓을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순이네가 90평 아파트에 사러 이사 갔다고 해서 순이네가 루이비통 핸드백을 들고 다닌다고 해서 왜 순이는 저렇게 잘 사는데 나만 저렇게 불행한 거라고 생각만 할 것이 아니라 전생에 내가 닦아놓은 것이 얼마만큼 없다고 한다면 현재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닦아야 될거 아닙니까? 복된 짓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부자야 되는데 마음 부자 된다는 것은 뭐냐? 자비심을 일으키면 돼요. 항시 같이 사랑하고 같이 행복하게 자는 마음, 같이 슬퍼하게 자는 마음,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살고 나만 마음이 편안하면 된다는 생각을 버릴 때 자비심이 일어납니다. 몸으로 행복하고 싶으면 복된 짓을 하고 부자 되고 싶으면 마음이 부자 되고 싶으면 자비심을 일으켜라. 그 다음에 더불어서 만족한 마음을 가져라. 예전에 우리가 내 남편이 나를 어떻게 보면 보살핌 예를 들어보면 노처녀를 이렇게 해서 해방시켜주고 내 남편이 나를 지극히 사랑하고 예뻐하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에. 우리 거사님은 나만 좋아해서 우리 보살님이 또 결혼하고 또 시집 왔습니다. 제가 방문할 때마다 한번 물어봐요. 다음 생에 우리 보살님 또 만나실 거냐? 다음 생에 우리 또 거사님 또 만나실 거냐라고 물어봅니다. 어떻습니까? 또 만나실 거요? 만나실 거요? 한 분이라도 없어. 이쪽. 우리 노보사님이 역시 관세음보살님이십니다. 그렇게 사랑하고 아끼던 사람이 왜 오랜 세월 살면서 왜 다음 생에 또안 만나고 싶은 사람이 됐을까요? 나한테는 지극히 감사하고 지극히 고마운 분인데
왜 그럴까요? 애증일까요? 감사한 마음을 낼수 있어야 돼요. 최소한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하고 또 정말로 부자 되고 싶거들랑 복된 짓을 하고 자비심을 일으키고 감사한 마음을 내야만이 우리는 부자 됩니다. 가만히 있다 해서 로또가 되고 내가 사놓은 주식이 갑자기 오르지 않습니다. 복된 짓과 자비심과 감사한 마음을 낼수 있어야만이 부자 됩니다. 여러분 꼭 부자 되세요. 부자 되란 말에 제일 좋아하네. 네 번째로 염불하겠습니다. 노는이 염불한다. 염불이 뭐예요? 아까 오다 보니까 큰 소리로 이렇게 염불을 반야심경을 독성하고 계시던데 우리 법사님 스님이 마이크를 사용하기 때문에 제일 크겠지만 여러분들도 최소한 조계사 신도님이라면 쩌렁쩌렁 울려야 돼요. 저 아파트 아니 저 B층에 있는 분들이 항의하러 와야 돼요. 시끄러워서 못 살겠다고. 내 연불 소리가 내가 내 마음속에 울려야 돼요. 그건 소리 연불이지만 진짜 연불은 부처님을 내 앙시 불보살님을 항시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진정한 관세음보살이 됩니다. 정말로 연불하는 소리가 뼈에 사무치도록 내 마음속에 새겨질 수 있도록 우리는 부처님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가피가 옵니다. 어떤 가피? 명운 가피. 살짝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바뀌어 있어서 자비심이 일어나고 이 자비심을 바탕으로 나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 가족이 행복하고 내 이웃이 행복하고 내 도반이 행복하고 세상이 행복하고 결국은 불국토가 됩니다. 이것이 가장 근본이 뭐냐? 내가 어떻게 부처님을 잘 모시고 있느냐? 부처님을 모시고 있는 이 마음속에서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일어날까요? 염불하는 이 입에서 다른 사람을 시기 질투하고 이간질하는 말이 나올까요?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이 염불을 제대로 할수 있어야만이 우리는 관세음보살이 될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행을 하겠습니다. 그것도 어떤 수행이냐? 마음 수행. 왜 마음이 중요하냐? 내 몸뚱아리를 내 몸뚱아리 어딘가에 존재하는 나라고 하는 것,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나를 조종하고 이리저리 움직이고 심부름시키고 몸을 고태기도 하고 슬퍼했다가 행복했다가 합니다. 내 몸뚱아리 어딘가에 존재하는 이 마음이 내 것인 것 같은데 내 마음 나도 몰라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안 되더라는 것이지 내 몸뚱아리는 마음이라는 것을 하고 싶으면 다 조종할 수 있는 사람 그분이 진정한 부처님이시니까 안 돼요 그래서 이 마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내 것으로 잘 만들 것이냐 이게 마음 수행이에요. 그래서 마음 수행하는 것이 평상시 염불하고 참선하고 또 봉사하고 강경하고 이게 다 포함됩니다. 마음 수행을 할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섭수, 받아들임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방글라데시예요. 세계에서 가장 행복 지수가 높은 나라가 방글라데시예요. 왜 가장 가난한 나라 사람이 가장 행복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있는 그대로의 받아들임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갖고 있는 평상시의 행복감을 얼마만큼 받아들이냐 이 말이에요. 두 번째는 내려놓음.
제 터글에 보면 입구에 이게 방아착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참 저도 그렇게 어려워요. 마음은 내려놓아야지. 그런 마음을 갖으면서도 항시 집착하는 마음을 못 버리고 살아갑니다. 방아착. 최소한 내가 받아들이고 내려놓겠다 하는 마음 자세를 가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진정으로 우리가 마음 수행을 할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회향하냐? 회향이란 뜻은 뭐냐? 마지막 베품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어떻게 베풀 것이냐? 어떻게 내려놓고 어떻게 베풀고 갈 것이냐? 이게 회향이라고 그랬습니다. 부처님이 제자들이 부처님에게 물었어요. 무엇이 행복입니까? 어떻게 해야 가장 복받는 것입니까? 무엇이 복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왕이 되는 것이냐? 고개를. 부자 되는 것이냐? 고개를. 뭐 어떤 것이 복입니까? 부처님은 뭐라 그랬냐? 만족심이 시복이다. 만족하는 마음이 최고의 복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시 내 마음속에서 있는 그대로를 현재를 내가 잘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고 과한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만족할 줄 알아야 돼요. 이 마음을 바탕이 됐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수 있느냐? 내 몸뚱아리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좌지우지하는 그 마음이라 하는 것을 진정한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노보사님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잘 사는 것이냐? 내 부모와 내 형제와 내 이웃과 길거리의 노숙자까지도 나한테는 선지식이다. 나한테는 정말로 중요한 스승이다. 라는 것을 잊지 않았을 때 나는 관세음보살이 될수 있는 것이다. 또 그런 수행하는 마음을 가지려면 우리는 평상시에 어떠한 다짐, 발언을 해야 되느냐?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건강하게 살겠습니다. 부자 되겠습니다. 염불하겠습니다. 마음 수행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졌을 때 우리는 진정한 관세음보살이 될수 있습니다. 조계사 부처님들은 아마도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진정한 관세음보살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마지막으로 조계사 부처님들 위한 발언문을 같이 하고 법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합장하십시오. 귀삼바오꼬 부처님 전에 삼가 발언하나이다. 조계사 모든 대중들은 모든 것에 만족할 줄 아는 고요하고 사려깊은 참불자가 되게 하소서. 살아있는 생물이건 죽은 것이건 약한 것이건 강한 것이건 길건 짧건 중간치건 눈에 보이는 것이건 볼수 없는 것이건 멀리 있건 가까이 있건 태어났건 태어나려고 하고 있건 모든 중생이 내내 행복하기를 발언하옵니다. 누구도 자기의 동반자들이 가까이 있다 할지라도 속이거나 헐뜯는 일이 없게 하옵고 누구도 잘못되기를 바라지 않게 하며 어머니가 자식을 목숨 바쳐 위로부터 구해내듯이 모든 중생을 자비의 마음으로 지켜내게 하소서. 서거나 걷거나 앉거나 눕거나 깨어있는 한늘 염불하며 자비의 마음을 놓지 않겠나이다. 이와 같은 부처님 마음으로 무술년 내내 평생 내내 행보의 길을 걷게 하여 주소서.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시아반사 서가모니불. 성불하십시오.